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담보제도의 의.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담보제도인데, 보증인을 세우는 걸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는데요. 시험범위는 아니고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은 물적담보다, 이 정도고. 우측에 보시면 담보물권의 특질이 나오죠. 부정성.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여기서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5천만 원 갚으면 저당권이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상대위성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 대표해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물권의 효력 보시고 바로 우측에 403페이지에 유치권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아, 의 나와 있고요. 법적 성질해 가지고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면제권과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일단 우리가 우선 면제권 없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유치권은 소멸이 안 되니까 배당을 못 받는다. 우선 면제권이 없고요. 2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치권에 성립해서 요건들이 나오죠. 자,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뭐죠? 사라는 얘기죠. 누구 거죠? 자기 거.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요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 요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점유를 상실한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지 않아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뭐 했다는 얘기죠? 돌려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간접 점유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뭐 한 거기 때문에 상실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치권에는 아예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학설이고 대립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도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거든요. 뭐 결연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런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그 물건을 계량한 유익비나 또는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나 매매 계약과 같은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익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첫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유치권을 이유로 직접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우리 그냥 편하게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로 뭐 하게 되냐면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받을 돈에서 까나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유치권자도 담보물권이니까 경매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뭐가 인정되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즉시 유치권은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다만 항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다면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유치권의 뭐죠? 전부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정리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차 보증금은 얼마를 주게 됐냐면 2억 원을 줬고 월세는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이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요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뭘 지급했냐면 피로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이 유익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요.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내 땅에서 나가라라고 반환을 청구하게 됐을 때 첫째,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으므로요. 보증금 2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되지 않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보증금을 이유로 경락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유익비 2천만 원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2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갔다는 의미에서 의뢰병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은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을이 병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변제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주장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을 이 유익비 2천만 원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달 있으면 두 달 후에 갚아라 그러면 이때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치권이 뭐 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죠. 아무튼 요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첫째는 반환을 거부하는 동안에 임차인인 유치권자인 을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래 목적대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로 이해합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면서 요 토지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한데 뭘 지급해야 되냐면 차임은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사례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죠? 유치권의 전부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판례까지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407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뭐 직간접 불문한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4조에서 두 번째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럼 이런 거죠. 요 시점에서 경매가 들어간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됐고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성립돼야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됩니다. 대표이자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공사 대금 채권이니까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201호, 202호 두 가구죠. 두 가구 전부를 점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거나 하나만 점유한다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갑이 지금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 전체에 대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성립되고 있는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와 202호 전체의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성립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 보시면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된 거죠. 따라서 뭐만 경매할 수 있죠? 201호만 경매할 수 있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뭐가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죠. 3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럼 요거죠. 자,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 당하죠? 소멸 청구 당하니까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0유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유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지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승낙 없이 200유를 병에게 임대했다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다시 말하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당장 유치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치권은 뭐죠? 소멸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임대하려면 채무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승낙 없이 임대했다면 임차권을 가지고 효력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오죠. 쭉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린 거는 409페이지의 간이 변제 충당권인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로 말씀드리면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 4번 별채권 인정된다 정도고 넘겨보시면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7번 비용 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고요.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유치권을 문제도 뭐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 다른 담보 제공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이 나오죠. 대표적인 볼까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참 이런 것도 은근히 잘 내는 형태인데 5번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일단 저당권이란 뭐냐?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다. 2번 근대 저당권의 특전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요. 나 저당권은 타물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담보물권이고 이 통일성 해가지고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수반성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고요. 불가분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칩니다. 물상대 있으면 설명 드릴 거고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의 성립이 나오죠. 일단 약정 저당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 다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가 뭣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뭐냐면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사항 뭐 설명드릴 게 없고 등기 관련 문제에서 1번 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죠. 참 별거 아닌데 참 잘 나오는데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판례인데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우측에 무효 등기 유효할 수 있고요. 물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3번 저당권의 기체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4번 피담보 채권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또 미래 채권도 상관이 없고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뭐가 없죠.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일단 넘겨보시면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 임차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을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가지고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이 건물은 을의 소유겠죠. 다시 말해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상태인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뭐 2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차임을 못 받고 있을 때 갑은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을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는 없죠? 설정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뭐는 필요하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부동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의 도급 계약을 통해서요.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주면 건물은 도급인이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요. 이렇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설정 청구하는 순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기억하시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예제가 나오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니까요.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죠. 부정성 수반성입니다. 따라서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5죠. 이게 뭐죠? 부정성이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 설명은 뒤에 드리고 5번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 부동산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저당권에게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요. 원금,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또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담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연배상금이 만약에 1년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만요? 1년분까지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1년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죠? 지연배상금만 그렇고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가, 부합물, 종물이 나오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판례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고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층으로 증축이 됐거든요. 그러면 1층에 설정된 저당권이 2층까지 그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미팅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냐면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에 이게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뭐 할 수 없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판례들은 뭐냐? 2층에 효력이 미치냐 마느냐 문제는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증축된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런 거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뭐 불법인지 위법인지 무허가인지 그런 것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부합됐으면 저당권이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을이 지상권, 임차권이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이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물의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고 답은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에 가지고 우리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죠?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해가지고 일괄 경매권이 나오는데 요 일괄 경매권 문제는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볼 거고 대표이자도 그래서 좀 이따 풀어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아 그죠?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위가 나오는데 요 물상대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쉬었다가 물상대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